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박현상 차장님 유한타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시장 한번 크게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섹터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월 좀 얘기 좀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3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1월, 2월 달에는 솔직히 제발 멈추기만 해라 하락이 이랬는데 3월에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3월 시작할 때가 2698포인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2757포인트니까는 2.1% 정도 양봉이죠. 네. 월봉상 양봉이고 코스닥은 880포인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944포인트니까는요. 7%? 7% 올랐습니다. 7.2%. 네. 그러면은 3월에는 굉장히 좀 좋았어야 됐거든요. 뭔가 투자자분들의 마음과 그런 거가. 근데 수급을 3월 거를 봤더니 외국인이 3월 달에 4조 9천억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양봉을 내었다라는 것도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1조 7,900억 정도 3월 달에 그랬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3월 달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워낙 그 1, 2월 달에 힘들었기 때문에 3월에 갈피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늘 사무실에서도 3월 달 진짜 고생 많았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3월이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최근 오늘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늘은 10포인트 올랐는데 275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포인트 올라서 944포인트 네. 이랬는데 최근에 요 며칠간의 시장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막상 미국장이 올라서 기분 좋게 출근을 하면 우리 시장은 계속 음봉의 마이너스였거든요. 요 며칠이. 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시장에 참여했을 입장에서는 오늘 뭘 샀어도 물린 거죠. 그날. 네. 네. 그죠? 근데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라기보다 나스닥이 좀 밀렸는데 오늘은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가 나면서 우리 시장 오히려 그래서 내용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빠져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조금씩 사더라고요. 시장을 사다가 좀 끝까지 좀 사라 했는데 그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네, 2시간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장 많이 산 게 한 600억 정도까지 순매수를 하다가 2시 한 4, 50분인가요? 그때 다시 음전환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174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886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현물류 입장에 봤을 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 큰 매수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선물을 외국인이 57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음 시장에 대해서도 뭐 베팅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의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 선물 매수를 좀 했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것도 요즘은 워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이요 아니면 3월이요? 오늘이요 네. 오늘 하기 때문에 썩 크게 의미를 갖긴 어렵긴 하겠다. 왜냐면 요즘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2시 50분 정도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뤘고 그리고 장중에 코스피는 조금 상승 기조를 하다가 오후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시장을 요 며칠을 또 평가를 좀 해보자면 네. 오늘 5G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5G. 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무지 좋았습니다. 예. 이런 하락장에서 거의 뭐 대세주였죠? 그렇죠. 예, 거의 뭐 주도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아무튼 그런데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종목은 이따 말씀드리긴 하고요. 모멘텀을 찾는 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재료. 도대체 그게 맞으면은 재빠르게 올라가고. 그런데 하루를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모멘텀을. 그리고 바로 딴 걸 찾습니다. 또. 아, 이틀은 안 가는군요. 2, 3일 정도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막상 따라가면 안 되는 장이잖아요. 네. 쫓아 붙으면 안 되는 장인데
또 요 며칠 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보니까는 섣불리 손절을 쳐서도 안 되는 장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 일단은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든지 혹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다가도 연속성은 없긴 없지만은 며칠 지나면 다시 올려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1, 2월 달 그리고 3월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팔았어야 됐거든요. 올리면. 네. 근데 요 며칠 지나오면서 한 25일 정도 후부터 봤을 때는 조금씩 그래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단타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들에서 시장이 정말로 좋아지기 직전에 새로운 걸 뭔가 찾아가고 좋은 것들을 다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3월보다는 우리 강 프로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4월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놈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놈들. 네? 그 모멘텀을 따르는 그놈들이요. 그놈들? 그... 네, 어떤 사람 등등. 네. 일단 지금은 이 후보군에 있는 게 엔터. 그 오늘 좋았었던 2차전지 이런 쪽일 수 있겠고요. 일단 그건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좋은 게 꼭 4월에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 중국에서 PMI 지표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가다가 조금 오늘 밀렸었던 이유도 중국 지표 발표가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한 게 49.5로 나왔는데 네. 지금 예상이 49.8이고요. 전월 같은 경우는 참고로 50.2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뭐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는 발표가 48.4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50.3. 그러니까 다 50을 하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국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 우리가 본다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네. 조금 제대로 발표가 안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약간 제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더라도 이 정도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시장이 조금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 정도로 이제 우리 박현상 차장님 보셨고요. 뭐 두 분도 계속해서 뭐 혹시 천만 해주실 거 있으시면 아니 뭐 너무 정리 잘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달 오늘이 말일이니까 그 3월 달 이제 정리를 우리 이제 박 차장님께서 잘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좀 반등했잖아요. 아무튼 코스닥 한 7% 오르고 코스피 한 2% 정도 월간으로 올랐는데 이게 이제 체감 수익률이 왜 그렇게까지 막 회피하지 않은 거는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코스닥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 대비 사실은 굉장히 음봉이 많이 나왔고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은 안랩이 두 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안랩 같은 회사가 사실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시총 네. 6천억 갔다 1.2조까지 가버리니까 보면 업종별 수익률 보면요. 코스닥에서 최상단에 있는 게 거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랩으로 뭐 재미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최근에 그 뭐 연준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네. 긴축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성장주들의 흐름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진 느낌이 있고요. 대신 이제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보다는 네. 그래도 좀 가시성이 많이 보이는 전기차 같은 섹터가 사실은 1, 2월 달에 괜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시장의 매크로 흐름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가시성이 먼저 나오는 성장주부터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약간 이제 1분기 말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윈도우 드레싱이 좀 일부 있었어요. 종목별로. 윈도우 드레싱은 뭐예요? 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함은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들은 요즘 못합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부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약간 종가 무렵에 마지막 날에 뭐 인위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좀 많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 플레이를 좀 합니다. 그냥 분기 결산을 받는 또 기관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국내 기관들은 거의 못해요. 이게 금감원에서 매우 체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 하다하게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기차나 일부 이제 코스닥의 엔터 같은 그런 섹터들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흐름은 저는 수급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박 차장님께서 너무 짧게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에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오늘 하루의 움직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특징적인 뭐 섹터라든지 네. 종목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장프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2차전지. 2차전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 예. 아 그래요? 삼성 SDI가 6% 이상 좀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다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이게 불을 뿜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동박이 잘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SKC라든지 솔루스첨단 소재 이런 종목 잘 안 갔는데 아침에 제가 봤어요. 물론 저기 삼성 SDI 실적 예상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삼성 SDI 꾸준하게 올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솔루스첨단 소재 갑자기 올려치더라고요. 원래 안 움직였거든요. 네네. 진짜로 굉장히 물론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좀 버림을 많이 받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섹터가 더 간다 뭐 확산의 생각을 할 때는 안 갔던 종목도 동반으로 쫓아갈 때가 그 섹터 진짜 강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최근 뉴스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 벌금을 상향했다고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연비 상향 목표도 굉장히 크게 올렸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업체는 굉장히 수혜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참여자들이 아 그거 미국 아무리 좋든 뭐해 그렇게 해보니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이는데 계속 확산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 며칠은 드문드문 오르긴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세게 좀 확산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차기에 이쪽도 지금 굉장히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 이슈가 있어. 맞습니다. 증자. 네, 네. 네, 한 2천억 가까이 이제 증자를 해요. 캐나다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하는 증자는 100%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손을 이제 입는 건데 성장을 위한 어떤 캐펙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다. 공장 짓는다 뭐 이런 등등. 그렇죠. 근데 단순히 공장이 근데 시장이 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증자라고 하면 저는 그런 증자로 빠지는 거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우리 박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4분기 어닝이 쇼크였고요. 네. 1분기도 안 좋아요. 2분기까지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본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지박이라고 하거든요. 솔루스는 동박이랑 구분을 해가지고 네. 그 전지박에 대한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손실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램프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램프업은 공장을 이제 초기에 돌리는 걸 예, 그런 네.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의 손실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그런 숫자가 부진한 거를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동박 시장의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주가가 최근에 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어요. 네. 얘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어떤 그 섹터가 올라가면서 약간 조금 오늘 관심을 좀 가졌던 거 아닌가 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많이 오른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지금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그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위스퍼링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건 얘기가 뭐냐면 LG 엔솔의 어떤 수주가 조금 1분기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확인이 좀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셀 회사들을 굉장히 좀 평가 절하하고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 반등한 이유들이 뭐냐면 수주 잔고들이 네. 좀 건강한 수주 잔고가 좀 붙었습니다. 제가 특정 어떤 뭐 회사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동시에 좀 수혜를 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 현재 수주 플로우가 좋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1분기 숫자는 또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건 먼저 반영됐고 좀 이제 전기차의 성장성은 지금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좀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오늘 불을 뿜었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느 쪽이 있습니까? 아까 이천이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네. LNF가 6% 올랐는데요. LNF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년 11월 고점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신고가가. 네. 근데 작년 11월 고점이 25만 원이에요. LNF가. 근데 지금 오늘 22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더 뭔가 힘을 내줬으면 어떨까. 그래야지 그 섹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화이팅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섹터 말씀드리면은 5G. 5G. 네. 자, 이건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예, 자세하게 이제 제일 지난주 마이너스 60이었잖아요. 그럼 뭐가요? 네? 마이너스 60까지 아니고 50 몇이었죠? 56인가? 아마 40%대로 마이너스 60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60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52.65요. 많이 올랐네요, 오늘. 많이 올랐죠. 일단 HFR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HFR. 네.
얘가 14% 올랐습니다. 오늘? 네,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 저희가 화요일 날 와서 탁프로님께서 그 신한 레포트, 인덱스 레포트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어제 계속 소식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뭐 버라이즌 투자가 계속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내 레포트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주가 가까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실적이 가까이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뭐 하반기부터 터질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매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언급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FR은 신고가입니다. 네. 왜? 그만큼 실적이 좋고요. HFR? 1분기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레포트도 확인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50% 이상 올랐네요. 그러니까. 엄청 네. 올랐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6%, 그리고 이제 KMW 5.6%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RFHIC 3.8%. 네. 그리고 RF 머티 하산데트럭스도 혹시 5G 장비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다 같이 잘 올랐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요즘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항상 그런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화요일 날 5G가 올랐어요. 네. 올르고 재차 연속적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갑니다. 아유. 하고 있는데 왜? 근데 어제는 웬만한 종목들이 떴다가 다음봉이었어요. 아, 어제. 예.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하는 입장에서도 네. 이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짜리인가? 근데 확실히 HFR 이놈은 지금 제가 두 번 연속으로 들었어요. 네. 예. 그 왜 그러냐면 HFR이 왜 대장이라고 하냐면 네. 일단은 어닝스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주된 그 매매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이 그나마 조금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총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작년에도 HFR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 2월 달에 이제 매크로 팔면서 매크로 안 좋으면서 같이 팔다가 오늘 갑자기 또 세게 이렇게 100억 이상 들어왔어요. 하루에. 시총 지금 4천억대가 하루에 100억 이상 산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10% 이상 땡기겠다는 거죠. 예, 어디 쪽 외국인 흐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거래가 좀 용이한 그런 종목들이 좀 보통 펀더멘털에 좋으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교집합이 되면 보통 이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대장은 KMW였는데. 일단 뭐 이게 뭐 이걸 더 해야 된다 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시장에서 어제 하루 헷갈려 하다가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했다는 네. 점은. 이게 항상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주가가 거기서 안 움직여버리면 또 그게 또 아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 쉬었다가 오늘 강하게 불을 뿜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러더라도 구조적으로 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미국 투자 기대감이라든지 하반기 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시즌까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봐야죠. 예. 뭐가 좀 비싸 보이긴 네. 한데 이거 어쨌든 뭐가 네. 비싸 보여? 이 놈이요, 이 새 대장주 HFR은. 그러니까 아, 이제 PR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안 돼. 조금 이제 비싼 거고 네. 이제 만약에 버라이즌 수주가 재개된다고 하면 이제 미리 내년 내후년을 땡긴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5G는 밸류에이션 체크가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왜요? 응? 왜요? 왜냐고요? 네. 밸류에이션 체크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5G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신뢰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아픔을 좀 느끼시지 않았나요? 전혀. 그거는 아, 잠시 그냥 우리 사이에 좀 잠깐 네. 뭐가 좀 맞지 않았던 거. 1보 후퇴, 2보 나가고 이런 건가요? 아, 하여튼 뭐 우리 저 5G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5G 안 갈 수 있냐는 겁니다. 핸드폰 지금 4G에서 그냥 끝낼 거예요. 핸드폰의 역사를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통신의 역사는 그렇게는 안 돼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5G 건너뛰고 6G로 갈 수 있냐? 물론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지만 설령 간대도 누가 또 할 겁니까? 지금 5G 만드는 친구들이 또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5G 화이팅.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네. 5G. 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그래도 시장에서 매우 주목을 받으면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2차전지라는 5G처럼 소위 급등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섹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게 되니까 네. 다른 종목 확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일단 5G도 요랬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저희 탁프로님께서 그 보험주 얘기 잘 해주셨었어요. 보험? 예. 아, 보험주 요즘 많이 갔다면서요. 보험주 되게 잘 갑니다. 잘 가는데 그냥 잘 가는 수준이 아니고 솔직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험주를 매매 잘 안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 사봤자 뭐 얼마나 뭐 수익 난다고 이런 네. 식의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네. 그렇고 뭐 지금 하시자 말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역시 아니고요. 올라갈 때 매우 추세를 잘 그리면서 올라가요. 물론 뭐 저기 오늘 저 레포트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국내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 손해율이 79.3% 정도 되는데 이게 동년 동월 대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19년도 2월 달에 88.3이었고요. 네. 20년도 2월 달에 80.9였으니까는 매우 개선된 거죠. 그리고 뭐 삼성화재, DB손보 주요 회사별로도 손해율이 굉장히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레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기대치 대비 양호할 자동차 손해율을 반영해서 1분기 어닝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현대해성이 4%인데 신고가 났고요. 또 저번에 신고가 났을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대해성 네. 또 신고가예요? 네. 며칠 쉬긴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쁘게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보니까 이게 꾸준해요. 꾸준하고 조정받을 때 잘 조정받고 음흠. 오를 때 좀 잘 쉬었다 잘 오르고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자정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만큼 좋은 쪽에 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삼성화재도 5% 하나손보 6% 이런 식으로 매우 꾸준하게 보험주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럴 때 또 내일 사면 또 물리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보시고 이제 조만간에 네. 자동차 보험을 인하할 거예요. 네. 이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정도 손해율이면 무조건 인하해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인하한다고요? 네, 자동차 보험료 이제 4월 달부터 인하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이거는 아니,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는 정부와 이 기본적으로 업계 간에 그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자동차 보험 인하한다 그러면 그날은 조정을 받거든요. 기계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자동차 보험 인하 폭이랑 인하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어닝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인하를 해도 그 안에서 특별 약관들을 조정하면서 이익 관리를 좀 잘 합니다. 지금은 주목해야 될 게 이 손해율이 유지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옛날에 100%였어요. 불과 2,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79%면 이 정도 숫자면 옛날에 그 손보주 PBR이 1.5배였거든요. 지금 아직도 올랐는데 0.6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렇다고 해서 1배까지 가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금융주 섹터에 대한 디레이팅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아 그래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이 일부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올랐지만 네. 계속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보주는 네. 그래서 제가 이 손보를 안 봤던 이유가 이게 돈을 좀 벌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보험료 인하 같은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 규제 산업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PER이 5배고 네. PBR이 0.5배인 겁니다. 은행 보험이 뚜껑이 열려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네. 은행도 마찬가지로 님이 너무 늘어나서 이자를 많이 굉장히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조금 좀 너희들 좀 돌려줘라 어떤 네. 식으로든 대출 규제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딥밸류는 한 번씩은 이제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는 그렇습니까? 거고. 예, 예. 네, 움직였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어, 무조건 됐어. 따라가기보다는 네. 조금 차분히 공부하시고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와요. 그럴 때 좀 담아 놓으시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보험사 현대해상 신고가 났고요. 그리고 오늘 SM 관련해서 아주 좀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사실 오늘 엔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이게 섹터가 거의 같이 동반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SM 한 2% 플러스인데요. 네. 그 이제 오늘 그 주총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 행동주의 펀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내용은 각자 살펴보시기를 하고요. 네. 이게 원래 9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뭐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그 통과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 네. 그 11시, 12시 그 사이에 그 속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지 펀드가 승리를 했다. 쭉 뜨니까는 주가가 팍팍팍 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시까지 쭉 튀다가 장중에 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종가가 플러스 2%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일 때 대부분 이제 그날 맞으면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엔터가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온 모습 보이지 못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네. 사실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슈가 나오면서 네네. 이미 어제 한 4% 올랐잖아요. 그렇죠. 일부 선반영 한 겁니다. 그 아, 이미 SM이? 네 어제 오후에 이미 그 거의 뭐 그 이수만 쪽이 회사 쪽이 패소할 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베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일부 선반영이 된 측면에서 이제 뜨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온 거죠. 네. 어제 굉장히 단타 들어오신 분도 꽤 많을 수 많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주총 이게 이벤트 드림 분이거든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제 헤지펀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벤트 앞두고 미리 산 다음에 이벤트 발생하면 소멸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거죠. 오늘 그런 단기 매물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 회사 갑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점 대비 금복 나고 그렇죠. 그렇게는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닥터님. 네. 그 내 돈 좀 맡아줄래? 아 저 개인 돈은 안 받아가지고.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오늘 근데 아직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퍼핍에 갔다 그러면은 야 그건 낮은 이유가 있어 했는데 네. 선보사에서 이번에 거의 굉장히 오래간만에 네. 그래 그건 진짜 저평가 되어 있을 수 있어 정도의 말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 멘트가 나왔다. 네 그죠 그죠. 네. 제가요? 거의 처음 봤어요. 네네. 아 제가요? 예. 네. 아 많이 올랐어요. 네. 자, 하여튼 SM 보시고. 그래서 이제 행동지 펀드랑 이제 그 SM 측이 서로 이제 좀 부딪힌 거죠. 그렇죠. 붙었는데 결국 이제 아마 행동지 펀드를 비롯한 뭐 아마 개인 투자자들 네. 행동지 펀드에서 선임 저 제안한 감사가 선임이 됐고요. 그러니까는 뭐 일단 어제부터 아마 예정돼 있긴 했지만은 네. 그러더라도 주가가 일단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라고 보는 게 네. 제가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분 싸움으로 가면은 주가가 난리가 날 텐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 없기 때문에 아. 단순히 이런 어떤 거버넌스 이벤트로 이렇게 막 조금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네, 네. 회사 펀더멘탈만 보시고 좀 가시면 네네. 좋겠고요. 네. 참고로 저희 그 네. 컴퍼니 백브리핑인가에서 요 관련 이슈를 한번 그 회사 측 그리고 이제 행동지 펀드 측에서 이렇게 토론을 좀 저희가 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네네.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볼게요. 내 돈이나 맡을 생각하지. 저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장이 좀 나쁘지 않았었던 이유도 오늘 장 중에 유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아, 얼마나 예, 빠졌습니까? 유가가 한 5%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예, 근데 어제 좀 올랐었다가 오늘 빠진 이유가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화학주가 올랐는데 저 오늘 오면서 다 파크로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왔어요. 화학주 오늘 첫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화학주?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효성 형제들 있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가 9.6%, 효성화학이 4.8%, 그리고 진짜 안 움직였었던 코오롱인더 이런 종목도 7.4% 올랐는데 네. 밑에서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정말 안 움직였고 빠지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 첫 반등이 나오고 물론 뭐 유가가 장중에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게 이런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않을지가 조금 저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예,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많았는데 네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너무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언제든지 네. 반등은 나올 수 맞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분기 말에 어떤 그런 흐름들 약간 드레싱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유가가 빠졌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가 이제 NCC고 NCC는 뭐예요? NCC가 이제 납사를 아. 분해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뭐 에틸렌 같은 거 만드는 애들인데 원유가 너무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납사 가격이 급등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진이 거의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는 적자입니다 지금. 납사가 이 정도 그냥 납타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원유에서 이제 빼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은 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회사가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근데 오늘 유가가 오랜만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 유가가 고점을 확인했나?
어떤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니까 오늘 좀 그쪽으로 좀 매수가 많았고 마찬가지로 이걸 확장해서 이제 효첨소 같은 애들도 약간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겠다 이런 이슈로 접근한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일지는 좀 고민이 좀 되긴 해요. 맞죠. 예. 유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네, 유가도 그렇고, 아니, 네. 저는 그래요. 유가가 뭐 저는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롯데케미컬이 이 정도 유가 수준에서도 힘들거든요. 더 빠져줘야 돼요. 유가가 한 80불 정도 돼야 됩니다. 롯케미 이익을 잘 내려면. 근데 지금 80불까지 바로 갈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굳이 뭐 되게 화학 내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학 내에서 하이브리드 같은 종목들을 좀 주목하는 거고 효첨소는 사실 하이브리드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이 좀 용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얼마부터 맡아요 우리? 네? 얼마부터? 아, 뭐 저보다 잘하시는데 뭐. 5G 저는 5G도 없어요. 약간 매기는 것 같은 느낌. 아, 진짜예요. 자, 그래서 아마 화학 뭐 아 석유 화학 뭐 이쪽으로 조금 네, 좀 좋았다. 강세 좀 이뤘다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면서 사료 비료주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 현대 사료 미쳤잖아요. 그리고 몇 번 조정도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의 극한 변동성이 사료 비료 이런 사료 비료. 근데 오늘 보니까는 그쪽도 오르긴 올랐어요. 또? 예, 올라긴 올랐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껄쩍지근하게 올랐다. 무슨 얘기냐면 윗꼬리들이 다 달렸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아. 네. 이게 물론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좀 있어요. 휴전에 네, 대한 기대감도 네,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시원한 양봉이 안 나오고 이제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렇죠. 달려요? 위에서 네. 이제 달렸죠.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뭐 그걸 그랬다 치더라도 이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니까 오르니까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구리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구리 오를 때 옛날에 제 기억으로 전선 관련주들 막 움직였었거든요. 전선 오늘 네. 전선 많이 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상 뭐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관련 회사들이 뭔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는데 막상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니까 그 대한전선이 상한가 쳤거든요. 대한전선? 네, 상한가 쳤고 대원전선 25%. 가온전선 14% 이런 식으로 아 전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하지 이거 변동성 커서 이거 하면 저기 힘들어요. 되게 화장실도 못 가 이런 거 매매하면은 아 예. 화장실 진짜 안 가거든요. 예? 저한테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런 종목들 화장실 안 가요 저는. 아침 저녁 한 번씩 갑니다. 네? 화장실을 낮에 안 가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예. 사람이세요? 아니 워낙 이제 저기 주머니가 커갖고 아, 아. 자 그래서 하여튼 전선들이 전선주가 약간 테마성으로 강세였다 네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좀 줄어드는 추세에서 우리 거래두기가 약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할 수 있다라든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뉴스 살펴보니까는 저기 그 내일 아마 발표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정안을.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도 그런 이런 기운이 나올 때 막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올라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노래방이 오르더라고요. 노래방. 예. TJ 미디어가 20% 이상 올랐는데. 아 이게 상장이 됐구나. 예. 근데 최근에 네. 솔직히 이제 뭐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종목이긴 하죠. 그런데 그 저번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게 원래 이런 테마성으로 오르면 그냥 그 자리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나름 적당히 조정을 받다가 오늘 신고가를 세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아마도 이런 것도 물론 테마성이긴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거래량도 꽤 많이 쓸린 상태에서 오늘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TJ 미디어가 그 태진 노래방 그거죠? 맞습니다. 예. 예. 어디서 좀 노셨군요. 요거 여기 TJ 맞나? 금영이랑 TJ가 이제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그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 요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웃을 때까지 하실 거죠? 네, 좀 웃겼습니다, 사실.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탁탁 메꿀 겁니까? 아니, 두 번 연속 하시면 돈을 맞든지 그러면. 네, 한 번 더 하시기 전에 웃었습니다. 어디서 좀 네. 몇 명 더 돈을 모으셔서 기왕이 되세요, 그냥. 제가? 네. 그다음에 맡기는 거죠. 뭐. 아,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 늙으셔 갖고 우리 탁탁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이렇게 좀 오늘 기대감이 좀 있는데 최근에 계속
저번에 말씀드렸던 피부 저 미용 관리 섹터 있잖아요. 의료기기 섹터. 네. 그쪽도 뭐 굉장히 이쁘게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오늘 뭐 루트로닉도 조금씩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쪽도 시장에서는 이익이 보이는 섹터. 보이면서 시장에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며칠 전에 좀 눌렸었거든요. 눌려서 좀 더 떨어져 버리면 네. 아 이거 좀 깨지는 거 아닌가? 또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정도로 좀 밀리다가도 다시 툭툭 이렇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는 이런 쪽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으흠. 오늘 이렇게 하는데 항공 이런 쪽은 또 안 움직였거든요. 또. 항공? 네. 그러니까 항공은 이건... 쉽지 않아요. 왜요? 왜란? 아 항공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리오프팅 되면서 여행도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 항공권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P와 Q가 동시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공에 있어서 매출에 특히나 가장 많은 그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항공유 아닙니까? 항공유 가격이 무려 한 30%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원유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과연 항공주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지금 많이 꽤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 시장에는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였나 혹시?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침에 들은 걸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녁에 들은 걸 여기서 또 써먹네. 저 간 다음에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랬고요. 일단 뭐 시장 참여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면 좀 유가도 하락을 했는데 항공주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유가 빠질 때 항공주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락이긴 한데 아니 유가가 두 번째 하락이긴 한데 오늘 안 움직였다는 점은 내일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네. 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예, 1, 2월 달 제가 오늘 3월을 얘기해 드린 이유도 1, 2월 달에는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팔았어야 됐습니다. 지금 이제 네. 리오프닝이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섹터가.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익률이 괜찮은 거와 그냥 안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극명하게 갈리는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리오프닝이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상쇄해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화물이 좋은데 화물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감. 이렇게 뭔가 이게 상쇄되는 이게 보통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애들은 잘 지금 좀 무겁습니다. 네.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되게 좋잖아요. 지금 1, 2월 달. 근데 해외여행 재개되면 과연 이 정도까지 백화점이 좋을까? 기존점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베이스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애들. 면세점은 중국 애들 때문에 눌려 있고 중국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냥 리오프닝 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좋아지려 애들. 상쇄되는 게 없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뭐냐면 이제 주류 같은 애들. 오늘 로칠 같은 것도 좋았고 물론 네. 서초동 얘기가 나왔지만 네. 네. 뭐 그런 게 약간 갈립니다. 미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주류, 노래방, 엔터 어떻습니까? 엔터. 엔터도 리오프닝이죠. 그렇죠? 리오프닝인데 네. 엔터는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또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각자 회사마다의 어떤 그런 기존에 잘했던 어떤 비대면 콘서트 이런 부분까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으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좀 좋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거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네. 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미용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잖아요. 지금 뭐 3, 40%씩 성장이 나왔는데 네. 지금 벗으면 더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 벗으면 더 뭐가 더 나와요? 벗으면 더 이제 미용을 더 하겠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아, 마스크를 벗으면? 네, 아. 마스크. 뭘 벗는다고? 아니 벗으면 뭘 자꾸 뭐 하신다고 그래갖고 네. 네, 이제 조만간 네.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근데 그런 어떤 기대감, 모멘텀 이렇게만 매매하시면요 또 흔들릴 때 못 버티니까 잘 미용 회사들도 네. 꼼꼼히 보시면은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난 사겠다 그럼 빠지면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심 잡고 매매하시면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런 리오프닝에서도 우리가 잘 골라봐야 돼. 네.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네네. 네, 우리 탁탁 프로님의 말씀이셨고요. 요 정도는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쭉 살펴봤고요. 오늘 분위기는 다 괜찮았죠? 우리 뭐 고객분들.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박선수 TV도 역시 시청자분들 분위기 괜찮고요.
아 저희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하면 2,000명 오지 않으세요? 예? 라이브하면 2,000명 오시죠. 그래서. 아이고 오시죠. 예예. 예.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좋긴 좋았지만 네. 아까 탁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난 게 별로 없습니다. 막상. 그래서 그냥 안도 정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지 여기서 내가 다른 섹터를 용기 있게 들어가서 음흠. 이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네. 뭔가 자신감이 있는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사실 오늘 뭐 전기차 엄청 많이 올랐지만 들고 있는 사람 해피했지만 이 가격에 그럼요.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NF 지금 시총 8조인데 네. 작년 고점이 8.5조였어요. 네. 거의 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막 핫할 때 성장주가 핫할 때 8.5조인데 지금은 금리도 빅스텝 간다고 하고 매크로도 여전히 불안한데 LNF를 여기서 따라갈 수 있을까? 맞아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네네네. 내가 이거를 뭔가 매수를 할 때 어제 5G를 주저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지금 그 내가 확신을 가지고 좀 남은 포트에 현금을 가지고 혹은 교체 매매를 한다든지 네. 이거 자체가 조금은 아직은 그렇게 자신감이 확 생기지 않지는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오늘 전기차를 따라갔어요. 네.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고객이랑 그런 개별 종목 이제 상담을 안 하니까 좀 기관이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고객과 상담한다 하면 저는 그냥 오늘 사라고 하겠습니다.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전기차를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일단 사시고 자신이 확신이 있으면 빠질 때 더 사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전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고객분들 반응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전기차를 네네. 물어보신 분은 없었고요. 아, 없어요? 없고 그냥 들고 있으신 분들이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진짜로 현금 별로 없어 가지고 뭐 신규 살까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근데 내 물린 거 혹은 어떤 거를 바꿀까 말까. 이건 고민이니까는요. 조금 더 시장이 빨리 좀 상승했으면 현금을 다 많이 소진하셨구나. 그런 거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거의 네. 없죠. 대부분 분들 주식을 갖고 계시구나. 예, 주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저기압엔 고기압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토막엔 5G압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G로 오십시오. 여러분 고민이 커지는 순간 5G가 여러분의 훌륭한 투자네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게시판에 네. 뭐 안 올라오네요. 5G 이런 거. 5G? 아. 오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좀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